아.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켜도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시 하자. 아,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들. 큰일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이어트 다시 합시다. 검은 후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은 아닌데 거울을 봤는데 바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되겠다. 아이고 좀 찐 게 아니,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막 많이 찐 것 같진 않는데, 문제는, 그거죠. 몸무게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가 벗은몸을 봤는데, 몸무게는 몸무게인데 정반대쪽 이거는 어디 갔어? 진짜 벗은 몸을 봤는데 안 돼, 얘들아 이래서 안 돼.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는 근력 운동 꾸준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몸의 근육 라인이 보였거든요. 몸의 근육 라인 이걸로 치면은 막 몸의 근육 라인이 보였어. 예를 들어 뭐 대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있으면은 여기 근육 라인 보였고 여기 보였고 근육 라인들이 보인 데가 있어. 예, 보이고 그다음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뭐라고 하지? 약간 이 부분도 배 쪽도 그러니까 배 근육이 왕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겉에 쪽이 약간 근육 라인이 보이고 그다음 이 다리에도 막 근육 딱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여기 근육 라인 안 보이고 이 어깨 쪽도 살짝 어깨 쪽도 한 살짝 보이고 다리도 살짝 보여. 얘들아 그다음 한 몇 개월 좀 약간 운동 빡세게 했을 때랑 비교하면 역시 살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 좋댔다링이 좋댔다. 도구로 120% 같이 생겼는데. 도구로 120%? 도구로 120%? 그게 뭔 말이지? 아무튼 우즈킬 신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다시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운동 다시 할 때가 제일 힘든 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막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은 내 몸이 이제 근력도 붙고 힘도 충분히 들어간 상태여서 이게 운동할 때 숨 쉬는 것도 별로 안 힘들거든. 근데 운동 다시 쉬다가 다시 하면은 얼마 못하다 힘들어. 심장 막 존나 뛰고 심장 막 존나 뛰고 막 되게 힘들어. 아씨 다시 가야지. 난 그게 싫지 당연히. 뭐 그래야지. 아니야 우리 뼈장살 하나도 안 자. 맞아 페이스 다시 잡아야 돼. 근데 여태껏 근육맨 센파이가 머동님을 기다리고 있겠지.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내가 운동 빡세게 할 때 그 선생님 만났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놀았을 때 만나면은 좋대. 좋대. 안 돼요. 여기가 고급 구독을 하면 삐를 주는 곳인가요? 아, 예. 삐코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구독하면은 니코를 쓸 수 있고요.
고구도함 니를 쓸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니코니코 저 양쪽으로 하려는데 이게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세 개 넣으려는데 안 되겠더라. 일반 구독으로 넣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넣으면 좆됩니다. 예. 에, 개 같네. 니코코 어디서 얻어요? 도전과제 달성하셔야 돼요. 결제. 라임색 슬라인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중국 구독, 고급 구독 엄청 늘었어. 적어 넣어서. 아니, 얼마나 변태 새끼들이세요? 아니, 얼마나 변태 새끼들이세요? 어? 독구독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는 구독하면은 떠요. 그 구독하면은 제 안내창에는 고급 구독인지 중국 구독인지 떠요. 그게 고급이다 중국이다 아니고 이상한 수치가 뜨는데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알았어, 이게 고급 수치고 중국 수치구나. 근데 막 늘었어. 이럴 수가. 티어 3, 그러니까 채팅창에 굳이 안 봐도 알림창에 나와. 아무튼 변태들입니다. 네, 상당히 변태들이에요. 근데 이거 넣었다고 막 삐삐빠다 어쩌고, 야 뒤신다. 두정. 미쳤어? 돌았어? 싫어.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씨발. 아, 야, 채팅창 보기 싫다. 야, 저 억제기 아니야? 난 게임하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채팅창을 방송하면서 방송 화면 아예 못 보게 억제기 하는 것 같은데. 씨발 배낼 수도 없고. 밴도 할 수도 없고. 아, 나 진짜. 채팅을 해야지. 야, 채팅을 많이 해라. 아, 방송과 관련없는 채팅은 하지 말지 말고, 그건 제재하겠지만은 화장실 다녀올 때 니코니코니 막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얘들아. 24개월까지 구독 끄는 개돼지들에게 예마로는 어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구독, 고급 구독, 이모티콘은 각각 한 개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넣으려면은 니코니코니를 빼야 돼요. 헤. 맞아요. 그걸 빼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뭐 하려면은. 아, 그리고 아, 어딨어? 어떤, 아니 왜 어떤 쉑, 어떤 쉑 어딨어? 잠깐만. 돌았어요? 돌았어요? 이걸 왜 움짤로 만들어요? 돌았어요? 보셨어요? 죄송한데 스피나 하셨어요? 턴 하셨어요? 야, 왜 이렇게 박자 맞는 느낌이야? 야. 아씨, 박자 순간 맞는 줄 알았네. 아. 역겹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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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구토디콘이에요. 구토디콘. 구독디콘 말고 구토디콘. 부카디콘. 모두가 니코니코니 이거 뭐냐?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키키키. 이게 다 돈이. 어차피 할 거잖아 얘들아. 어차피 채팅창으로 니코니코니 할 거잖아.
그럴 거면은 중국구도 고국구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되어 좋아할 줄은 몰랐다. 변태들아. 어찌 하지 말라고 할 거잖아. 돈 내고 해라. 할 거면 돈 내고 해. 눈에 굴복해 버렸네. 여러분들 아니야? 난 선택지를 줬어. 그냥 강요가 아니야. 뭐 고급고다 중급고다라면 이런 걸쓸수 있는데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 자유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에 굴복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든 딜러오려고. 와. 그쵸 여러분들? 어? 구독 이게 중급고도 고급고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걸 넣자마자 그러면 중급과 고급이 많이 늘었어요. 이건 뭐다? 돈에 굴복한 거죠. 저를 저를 그를 야 근데 그림상으로는 좌니코 우니코 중앙니코가 제일 나은데 아씨 아니 그냥 아쉽다고 대칭이 안 되니까 그냥 아쉽다고 대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쉬운 것뿐이지. 내가 다른 니코를 보고 싶은 건 아니야 여러분들 대칭이 있잖아 대칭이란 게 있잖아 여러분들 에? 아니 대칭이란 게 있잖아 여러분들 퀄리티는 솔직히 잘 만들어주셔서 다행 아 그러니까 뭐잘 만들면 아 아무튼 뭐영 맞는 거면 좋은 게 좋겠지만 자니코를 1티어에 넣으면은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중국 고급을 넣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저는 중국 구독, 중국과 고급을 메리트라 만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넣은 건데, 1티어에 넣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직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만든다면? 만들어져 있는데 넣을 자리가 없어. 넣을 자리가 없어. 예. 못 늘려. 중급하고 고급은 딱한 개씩밖에 안 되더라. 못 늘리더라고.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잠깐 돼요. 예. 서순에서 니만 일반화하면요. 그걸 왜요? 저 니가 제일 꼴보기 싫은데. 귀여워. 저 니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재영아 사랑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퀄리티도 좋고 밈도 좋고 머리띠도 좋고 만족도 최고. 실례지만 고급구독 하신 분인가요? 바로 이제 평가 남겨주시네. 5점이죠? 만원 감사합니다. 100점이라네. 아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모로님. 답글 달아야지. 키키 만족스럽다니 다행이시네요. 따끈따끈 어제 나온 건데 많이 쓰시고 천국 가세요. HC0601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너무 아프다. 요즘 고민이야. 베개를 벨까? 얘들아? 베개를 베고 잘까? 아니면은 그냥 잘까? 아니면 침대에 자지 말까? 고민이네. 침대에 자면은 고개가 막 꺾여 자는 것 같아. 베개를 베면은 고개가 아파. 베개를 안 베면은 좀 나아. 침대에 자면 그래. 바닥에 잘까? 아씨. 나는 저는 베개에 베면은 고개가 아파요. 진짜 베개에 베면은 고개가 아파. 발베개 줄게. 오예! 뭐 발베개 그래? 야, 어릴 때 아빠 팔베개 베고 아빠 팔베개만 베봤다. 어릴 때 아빠가 막 거실에 누워 있을 때 쓱하면 아빠 막팔 베고 나 같이 보는데 아빠 팔베개 베면서 TV 보고 있는데. 아빠 옷이 틀어. 야, 거나와 씨발. 그러면은 둘이 어색. 옷이나 이런 거막 틀다 보면 나 가끔 영화 보고 있는데 가끔 막 키스신 나오면은 아빠 내눈 가리면서 혼자 보고. 그렇지. 근데 더 시간 늦으시면은 막 야한 거 하잖아. 배드신 나오고. 내가 막, 나 그때 막 자는 척을 해. 그럼 아빠가 채널 막 돌리는 척 하면서 막 채널 위 아래만 왔다 갔다 해. 채널 3개만. 채널 3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었었지. 나도 그거 배웠잖아. 나도 그거 배웠잖아. 후후후.
여러분은 다 해봤잖아 그런 컨트롤. 아, 게임할 때 똥 싸면서 그런 건 컨트롤도 잘해 그지? 아 맞아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제죠 어제 투표 게시판 두 개 썼습니다. 투표 게시판에 투표를 했었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잘 보시면은 머리 직접 자르기랑 미용실 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기가 많았죠. 이거는 제가 머리를 자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싶어갖고 직접 자를까 이제 미용실 갈까 해서 직접 잘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때 중국집이랑 치킨 둘 중에 뭐 먹을까 하다가 이건 중국집 먹었어요. 이거는 중국집 먹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직접 머리를 잘랐습니다. 예. 근데 머리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미용실 갈 거예요. 에 머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미용실 갈 거예요. 온! 그렇습니다. 예. 보여보라고? 싫어. 내가 바리깡으로, 그니까, 뒷머리 밑에 깎아머리만 밀었거든. 근데, 뒤에가 정리가 안 돼. 내가 뒤통수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머리 막 삐죽삐죽 나오고, 그게 좀 별로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 아니야. 그냥,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하다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가지 남은 거 한 것 뿐이야. 저 왜 했냐면은, 그냥. 그렇지. 그냥 알잖아.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 싱긋. 맞아. 뒷머리는 안 보여. 뒷머리는. 근데 내가 어제 뒷머리 밀다가 나 위에 좀 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블럭 하시면은 투블럭 머리 보시면은 위에 윗머리하고 이게 밑에 머리하고 나뉘잖아요. 밑에는 짧고 위에는 길고 층 나눠 갖고. 근데 위에도 살짝 밀었어. 그래서 뭐야? 그래서 긴 머리 막 후두두둑. 어? 탈모 아니야 얘들아. 탈모로 보이는 건 아니지? 이상 괜찮겠지? 아 나 내가 안 보여 내 뒤통수가. 아니 이게 찝? 뭐 괜찮겠지. 난 나를 믿어. 괜찮을 거야. 에. 아 근데 요즘 또 얘들아 아씨 염색도 해보고 싶어. 염색 간만에 살도 뺐으니까 빨간색 머리 하고 싶다. 빨간색 머리. 아 빨간색 머리 하고 싶다. 제가 빨간색은 2013년도 때 이후로 안 했거든요. 빨간색 머리 잘 어울렸는데. 아 진짜 아 핑크색 머리에요. 무슨 핑크색 머리는 진짜 머리 감는 순간, 그니까 염색을 해요 핑크색으로. 그리고 염색 머리 한번 감는 순간 색 빠져요. 보라색은 어떠냐고요? 보라색 나 연보라고 싶은데 연보라는 얘들아 피부가 하얘야 어울리는 것 같아. 연보라색은 근데 제가 피부가 하얗진 않거든요. 그 완전 시커먼 것도 아니지만은 또 노란 머리 하라고? 고민 쓰네. 근데 제가 안 하는 캠 보면 하얗게 보인다고? 그건 당연히 조명이지. 조명을 쓰는 이유가 내 눈이 안 보여. 조명 안 쓰면은 이 가면 이게 눈두덩이 위에 가면이 그 때문에 그림자가 져. 그래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조명 쓰는 거야. 조명빨이던 그래 조명빨이지. 눈알 보이려면 어쩔 수 없다. 눈알 보이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본격 초심 되찾기 컨텐츠 하는 거야. 그럼 몸무게부터 되찾자. 아 운동할 거야! 사실 오늘 운동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써. 근데 그게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쉬면서
배터리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하다가 배고픈 거야. 그래서 요거트랑 아몬드 먹었는데 배부른 거야. 배부르면서 이제 운동하면 좀 그러잖아. 그래갖고 좀 시간 좀 보내다가 누워서 잤어. 어때? 내 하루 완벽했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배터리 풀이었어. 사실 배터리 풀인 거 알고 있었어. 어때? 내 하루의 완벽함? 이게 마스터피스 해버렸지. 유남생? 유남생? 가기 싫었다고 말해. 안 돼! 그러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그거를 내가 지금 받아버리면은 뚱땡이 된다. 뚱땡이는 아니야. 근데 내 전성기 때보다는 살이 쪄갖고 그게 좀 그래. 지금 제가 5월 5일 때보다 날씬하긴 해. 5월 5일 때 제가 그 팬미팅 때 엔드보다는 날씬해요. 근데 제 전성기와 비교하면은 살 쪄갖고 그런 거지. 예. 그렇지. 뭐 역전성기야 슈바 진짜. 그렇게 천천히 살이 찌는 머독비는 다시 2월 달에 다이어트를 석 달 감행하고 또 나태해져서 서서히 살이 찌게 되는데. 아! 자식아 아니야 이 자식아. 아이씨. 아니야. 이제 먹을 거부터 고쳐야겠다. 안 되겠어. 저 먹을 거 선서. 저 내일부터 먹을 거 고치겠습니다. 저 이제 도시락 샐러드 먹어야겠어요. 샐러드. 여러분 샐러드 먹을 때 뭐가 좋나? 샐러드. 샐러드. 야 샐러드 말고 뭐 샐러드 같은 거 파는 거 없냐? 햄버거가 완전 식품이라며. 햄버거 먹을까? 솔직히 본인도 본인 생각으로 뚱뚱했을 때가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난 지금 내 외모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역대급. 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지금 얼굴에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 내가 내 얼굴에 만족한다는데, 여러분들. 왜 반응이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얼굴에 만족한다는데. 참나. 나는 지금 내 얼굴이 제일 나. 살 빠져서 살 완전 그 뭐야. 지금보다 전성기 때보다 훨씬 보기 좋아. 훨씬 보기 좋아, 진짜. 훨씬. 근데 살 뺀다고 진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더라. 얼굴 진짜 쪽 그렇게 돼버리고.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지. 내가 얼굴이 물론 처음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프라이버시. 전성기보다 더 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의 얼굴살 더 안 빠졌어 그때. 얼굴살 빠질 게 없어갖고 팔자주름 딱 쩍하니 저.. 그거 뭐야 나와버렸는데. 안돼 안돼. 그렇게 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더 빼려면은 레알 큰일 나는 거지. 호밀빵에 콩고기 넣어서 햄버거 만들어 먹자. 니나 많이 먹으세요. 저 햄버거 먹을 거예요. 햄버거인데 안되겠다. 햄버거인데 햄버거 중에 칼로리 낮은 거 있는 거 있을 거야. 햄버거. 햄버거 샐러드? 서브웨이 샐러드 양 많고 좋아. 아 거기 아 서브웨이? 인싸웨이 아니야 서브웨이? 서브웨이 가면은 아, 나 같은 아사는 못 간다니까 얘들아. 가서 어떤 거 하시려고요? 어떤 거 하려고요? 빵은요? 아, 빵 선택해야 돼요? 아 빵 이걸로 해주세요. 안에 뭐 넣을까요 토핑? 아 이렇게 해요. 아 이거는요. 몇 센치요? 인싸웨이. 늘 먹던 걸로요. 누구세요? 인터넷 보고 하자. 한번 해보면 쉬워. 써져도 있다고. 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뭐 야 얘들아 솔직히 그래 주문하는 거에 막 무서운 사람 있냐? 그건 아싸가 아니라 배인기 피드맨이야. 뭐 솔직히 얘들아 뭐 주문하는데 뭐 그런 애들이 있냐? 뭐 주문 무서워하는 애들. 아 물론 일본 난 말이 안 통하는 일본에서 좀 그랬어. 일본에서 완전 심했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완전 심해서 그래서 막 편의점에서 먹을까? 편의점에서 먹을까? 막 했던 적이 있었어. 메모장에 아, 나 대본 나 메모장에 대본 쓰긴 쓰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메뉴 까먹어. 그 대본 그러니까 쓰는 이유가 햄버거 시킬 때 햄버거. 모장님, 난 모장님이 뒤룩뒤룩 돼지가 돼버려도 사랑해. 그러니 맘껏 먹어. 나는 얼른 가라. 뚱땡 시절이 그리운 거지, 돼지새끼야. 어? 너는 그냥 내 뚱뚱한 시절이 좋은 거지, 멍청아. 엿먹어, 싫어. 싫어. 나는 싫어, 솔직히. 얘들아, 너넨 모를 거야. 기성복이 맞는다는 거. 매장 전시되어 있는 옷을 입어도 맞는다는 거, 얘들아. 이게 얼마나 진짜 크나큰 기쁨인지 모를 거야. 정말, 정말. 그게 입혀지다니. 정말이야, 정말.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기뻤던 적이 그런 거야, 그런 거. 뭐라는 거야, 뚱땡이가? 제일 그런 거야. 난 진짜 막, 너 오랜만에 봐서 살 많이 빠졌다, 이것보다. 내 몸에 체감이 되는 건옷 입을 때. 이 사이즈가 맞아, 막 이런 거. 최근 바빠서 구독갱신만 하러 오는데 저 니코니코니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성이 더러운 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겠지? 아니야. 나 그래도 사이즈는 맞아. 뭐래. 나 전에 사이즈 맞는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성기보다는 살이 좀 찌고 있으니 쪄갖고, 그게 그런 거지. 그래도, 날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폼, 그 약간 좀폼 유지 중이야. 폼 유지 중이야. 이 정도면 뭐, 맞아, 여러분. 그리고 내일, 마지막 셔츠는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감사합니다. 피치피치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4개월 구독스, 아리가토스. 감사합니다. 내일 대결 있거든요. 아이작 대결. 룰 짜봤어요. 룰 짜봤고, 아마 내일 이렇게 아무튼 큰, 뭐, 그런 거 없으면은, 이대로 룰될것 같습니다. 오늘 19금이네. 19일에 금요일. 19일에 금요일, 19금. 내일 제한시간 둘것 같아. 제한시간. 제한시간 두고, 황금말 리셋은 제한시간 내에 딱두 번. 딱두 번만. 그래, 어떤 저주가 나와도 바로 시작. 어떤 저주가 나와도 바로 시작.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가해자 하자마자 뭐 불나 있는 저주가 나와도 바로 시작이고, 라지나 엑스라지 나와도 바로 고야. 바로고. 만약에 싫으면은 리셋 기회 써. 싫으면은 리셋 기회를 쓰세요. 그다음 점수 요소를 생각해 봤는데, 클리어 점수, 보스러시 클리어 점수, 3대장 클리어 점수, 한 마리마다 몇점 해갖고, 그 다음 세트 아이템 점수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점몇점다 적어놨어. 1층 내려가면 리셋 가능한가요? 1층 내려가면 뭐 말이지? 이거 깰 때까지야. 2시간 이내에 깰 때까지. 그래서 그 점수로,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냈냐, 이걸로 승패를 짜여질 것 같습니다. 예. 중계 카메라 있나요? 중계 카메라 그냥 방송 보면 되는 거죠. 뭐 둘이 하는 건데 뭐 대처를 할 필요가 없죠? 이길 것 같아요? 질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이기죠. 당연히 제가 이겨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질 일이 왜 있어요? 제가 질 일이 도대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SSAP 대결 과연 승자는? 몰락마카니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질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찍어 누를 거예요. 예. 뭐 기승전결 어쩌고 하면서 질 것 같은데 이겼다 뭐 어쩌고 하면서 노노노노 찍어 누릅니다. 개 찍어 누를 거예요. 페널티 갖고 시작하자. 제가요? 제가 왜 페널티를 갖고 해요? 에이 말도 안 돼. 야. 공양 공평해야지. 어? 룰이 공평해야지. 서로 같은 조건으로 해야 대결이 그래야 재밌지. 근데 내가 만약에 페널티 갖고 지지? 그러면 나 페널티 갖고 있었잖아 이러면서 막 어? 핑계 댈 텐데 괜찮겠어? 뭐래. 이제 내려놓을 때 됐다. 왕족 1승 가자. 아, 할 게 있었나? 뭐래. 아이작은 7년 동안 붙잡고 있는데도 참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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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참 아이고. 아 맞다! 맞다 나!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할 수 있으면 말해야지. 오늘 연락 두 개 받았는데 둘 다 오 할 만한 거였어. 하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락인데 연락 받았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진짜 이대로 진행되면은 전부 띠용 뭐야 하는 거. 나도 그래. 뭐 국방부야. 나도 진짜 이거 듣고 나서 아니 이 연락이 왜 저한테 왔어요? 할 정도로 레알 띠용하는 거.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은요. 예.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사 관련 거는 제가 행사 방송국은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TV 프로 이런 거 절대 아니야. 예. 제가 11월 3일 4일은 이제 AGF 페스티벌에 AGF 2018에 참가하고 양일 참가하고 지스타도 이제 막 섭외가 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 12월 초에 어떤 행사 또 있어요. 네. 진짜 야 올해 행사 진짜 많이 한다. 올해 행사 개 많이 해 진짜. 난 행사보다 솔직히 다른 게 좋은데. 난 행사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노를 저을 이유가 뭐야? 그거는 뭐 수심이 낮아 얘들아. 행사 단가는 내가 낮게 불러. 차라리 개인 방송 하는 게 더 나아 솔직히. 행사는 내가 너무 진짜 그게 있어. 몸값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낮게 불러. 소속사에서 막 날로 먹히냐고. 하지만 반남은 언제나 프리. 반다이 남코를 위해서라면은 언제나 프리 물론 아이돌 마스터 관련된 거면은 언제든지 신근. 반남 형님들을 위해서라면 충성. 아파. 네가 과감하게 조금씩 높여봐. 뭘 조금씩 높여. 원래 내 몸값 올리면 말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뭐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고 올해는 되게 많네요. 솔직히 행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면 하거든요. 무조건 잘 안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은. 그래서 행사 들어오는 것마다 대부분 잡고 있긴 한데 서든이나 카스 행사 들어오면 거기서 왜 들어와요? 거기서 뭐 서든 어차피 아프리카 BJ가 잡고 있지 않냐? 아프리카가? 나도 아프리카 때 많이 했는데 서든.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그리고 얘들아. 뭐 마사지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마사지 진짜. 아, 뭐 기계를 뭐 없냐 기계? 아, 진짜 목하고 어깨 쪽이 진짜 졸릴 것 같아. 아, 진짜 졸릴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몸이 상체가. 너무 피곤해. 또 쿨 돌았다. 아, 마사지는 진짜 받아봐야 돼. 마사지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아씨. 기계는 솔직히 별로야. 아, 야! 지금 살짝 어깨 만졌는데 너무 아프다. 형, 제가 마사지 잘해요. 그래? 부모님 해드려. 나 마사지 진짜 별로야. 우리 엄마 집에 바디프렌즈 있다니까? 개 쓰레기. 수백만원 주고 샀는데 개 쓰레기. 한 번도 단 1도 시원하지 않아. 그냥 앉으면은 따뜻한 것만 그렇지 전혀 시원한 적 없어요. 개 쓰레기. 근데 진짜 뭐 아니 막 받아서 시원하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해갖고 아무튼 저도 한번 무조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형외과에서 해준다고? 정형외과에서 마사지를 해줘? 경락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진짜. 그러면서 막, 아니, 아플 거야. 아플 거야. 시원한 느낌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아? 나도 누군가 어깨에 주물러주면 시원해. 어우 시원하다. 근데 누가 내 어깨로 주물러줘. 그렇잖아. 아직 모더님 마사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듯 아닐까요? 아니요. 뭐래, 제가 마사지 받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래. 내가 지금 어깨 만지면은 너무 시원해.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이런. 내꺼 어깨 마사진 자랑. 안 되겠다. 이거, 시내에서 온 화타 아이언 우주센세 모셔야겠다. 누워서, 저 좀 밟아주세요 하면은 꾹꾹이 해주겠지? 근데, 꾹꾹이 예상, 여러분들, 꾹꾹이 아픕니다. 네, 말씀드렸죠? 고양 꾹꾹 눌러지면, 너무 기분 좋겠다. 뭐, 기분 좋긴 한데 아픕니다. 예, 발톱 누르면서 꾹꾹이 하기 때문에 살에 찔러요. 계속 꾹꾹 할 때마다 발톱 잘라도 고양이 발바닥 누르면은 발톱 숨어있는 거 나오거든요. 아픕니다. 아파요. 그 다음 고양이한테 긁히면은 엄청 가렵고 따갑습니다. 근데 꾹꾹 해주는 거 자체가 부럽다고? 그러면은 거기 가봐. 네이버 카페. 아니 고양이 카페 가봐. 고양이 카페. 고양이 카페 한번 가볼래? 고양이 카페도 거기는 걔들 꾹꾹이 아니야. 거기 사람들 맨날 보고 사람들이 와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고양이들이 나태해져 있어. 가면 맨날 들어 누워있고 하면서 맨날 누워있고 맨날 뭐 그냥 무심하고 건방지고 배때기 막 불러있고 그냥 약간 고양이 카페가 그거 같아. 약간 물고기 카페인 느낌? 관상 물고기 어항 카페. 가까이 있는데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은 왠지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 간식도 돈 줘야 돼. 솔직히 간식을 그렇게 좀 그래. 좀 그래. 꾹꾹 해주신 하던데? 뭔 말이야? 발톱 너무 아팠어. 당연하지. 발톱 아프지. 고양이 무기인데 안 아프겠니? 여러분들, 고양이는 야생적인 친구여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길러지니까 기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고양이 무기인데 그게 안 아픈 무기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저희 무기도 치명적인 귀염기요? 죄송합니다.
근데 고양이 레알 푹신 따뜻하더라. 무릎에 있으면 잠아요. 아니야 그건 그냥 네가 졸려. 오해야. 그냥 네가 졸려. 그럼 내가 꾹꾹이 해. 재민아 뭐라고? 재민아 뭐라고? 뭐지? 그냥 그건 네가 졸린 거야. 네 무릎에 네 따뜻한 손 올려도 졸릴 거야 아마. 100% 그럴 거야. 내 생각은 그래. 두급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운동 할 거야. 여러분들 프로틴 하는 이유가 뭐야? 프로틴? 나는 왜 프로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프로틴. 프로틴이 왜 먹는다고 했지 얘들아? 왜 먹는다고 했지? 프로틴? 근육 보강. 근육 키우려고. 이걸 먹으면 근육이 커져? 어? 아 이거 먹으면 근육이 커져? 아우 아파. 근데 운동 안 하면 다 살로 가요. 헙! 허헙. 프로틴도 칼로리 당연히 있지. 칼로리 많은 거 아니야? 알고 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칼로리가. 근데 지금 네가 먹으면 돼지야. 아하. 그지. 그래 뭐 그렇게 먹을 필요 없어. 저는 닭지질살 좋아하거든요. 안 되겠다 얘들아. 왜 치킨은 닭다리상 막 뭐 닭다리로만 파는 사람 파는 데도 있고 닭 날개로만 파는 데가 있는데 왜 닭 가슴살로만 안 팔아? 닭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 서운하게 왜 닭지치살로는 안 파냐고. 개빡치네 진짜. 너무 빡치네 진짜. 외국에 판다고? 의액. 치킨 텐더는 안심 아니야? 와우 바보야? 아 나 진짜 안심하고 닭가슴살하고 달라 얘들아. 아 진짜 애들 좀 귀엽네. 어? 애들 좀 귀여워. 아 얘들아 어이가 없네 진짜. 살 빼기 전에 오추로 어디서 샀어요? 아 이런 파워 녀석 어서오세요. 아 옷이요? 진짜 이태원 가세요. 이태원 가세요. 이태원. 이태원을 가야 해요. 예. 왜냐면은 그 외에 살 데가 인터넷밖에 없어. 인터넷. 근데 옷은 직접 입어보고 사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태원 가세요. 이태원 가면은 막 진짜 엄청 옷 큰 거 되게 잘 팔아요. 많이 팔고 가면은 천국이야. 어떤 걸 옷을 입었는데 얘들아 늘 내가 어떤 옷 입어도 꼈거든? 안 들어가고 팔만 들어가고. 근데 거기는 쑥 들어가. 심지어 커. 심지어 커. 와우 진짜. 어우 여잔데 옷 너무 작게 나와서 예전에 66인데 지금 8% 옷 입어야 돼. 아니야. 네가 살찐 거야. 왜 그 중요한 사실을 빼먹는 거야. 이럴 수가. 우리 뼈장은 4XL 이상만 입어서 3XL 이하. 야 나 지금 기성복 입어요. 에? 저 지금 기성복 입는다고요. 뭔 소리예요. 에. 살 그대로야. 라고 느끼기 쉬워.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근데 우리나라 사이즈 작은 사이즈래. 아 뭐 미국에 비하면은 미국은 뭐 슈퍼 내장 파괴버거가 있는 곳인데. 어? 내장 파괴버거 대피 말고 시나몬. 그게 14,000 칼로리인가? 안심 말고 몇만 칼로리인가? 말고 뭐도. 뭐 그런 거겠지. 해외에 비하면은 뭐. 근데 왜 비해?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 살 거 아니야?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에. 어디 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예, 한국에 살 건데. 예. 다른 애 한두 사이즈 작아요. 아, 난 작잖아! 나는 작지 않아. 뭔 소리야. 개 어이없네. 아니
체격이 커요 저는. 예. 아, 500원짜리 저기요. 배납니다. 제가 독일 후랑크예요. 프랑크 소세지를 좋아해요. 맛있거든. 500원짜리 그냥 소세지 1000원짜리보다는 독일 수제햄 프랑크가 제일 최고죠. 예! 예. 비나는요? 안 시켜줍니다. 위장이 크다는 거잖아. 위장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앙 프랑크 소세지. 앙. 오늘 제가 5에서 6kg 뺐는데 뱃살은 언제 몇 kg 빼줘야 돼요? 그런 건 그런 개념은 없어요. 1kg 뺐으면 어디가 빠지고 몇 kg 빼면 어디가 빠지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얼굴살 아니 허벅지살 다리살이 제일 안 빠지고. 그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빠져요. 얼굴살부터 빠지고 가슴살 빠지고 뱃살 빠지고 그래요. 팔살 빠지고 대부분 그래요. 다리살이 제일 안 빠져요. 다리살이 최악으로 안 빠져요. 얼굴부터 빠져요. 네. 분홍 소시지가 최고 아니에요? 아우 야 분홍 소시지 진짜 완전 싸구려 그거 아니야? 난 분홍 소시지 맛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약간 진짜 무슨 소세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핫도그 햄이나 이런 거를 먹지라리 분홍 소세지 먹고 싶진 않아. 약간 싸구려 맞나? 소세지가 소세지가 아니야. 절대 절대. 분소. 근데 분소는 계란 무쳐 먹으면은 괜찮아. 근데 좀 마치 그 느낌이지. 손오천이랑 트랭크스 같은 느낌. 따로따로는 솔직히 별론데 같이 퓨전하면 쓸만한, 먹을만한. 나는 개인적으로 해. 개인적으로 오천이 솔직히 합체용 아니냐? 어? 손오천 합체용, 트랭크스 어릴 때도 합체용. 그런 거지. 따로따로는 좀 별론데 둘이 퓨전하면 좀 쓸만하고 그야 괜찮은 거. 메르메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츠 솔직히 오천이는 그렇지. 예. 오반이는 잘 됐는데 오천이는 야무지. 천진반은 합치는 술모이슨. 걔는 그냥 걔는 그냥 데코. 당근이나 여러분들 오이도 데코용으로 많이 넣잖아요. 예. 여러분 알죠? 생내라고 막 당근하고 오이 막 넣잖아요. 짧게 짧게 해갖고 그런 느낌이죠. 예. 오케이 뭐 예 그렇습니다. 그들 합치하면 대머리일까요? 야무치는 머리 숱이 많잖아. 천진반은 일부러 이마에 머리 가릴까봐 이마에 눈 가릴까봐 머리 민 거 아니야? 그지?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아 천진만은 이마빡이 눈 있으니까 머리 길면은 눈 찌르고 하니까 일부러 막 밀어 머리 민 거 아니야? 그놈 이상한 비니 쓰려고 아닌가? 아 우리가 그러지 말자. 뭐 그건 작가님들이 알겠죠. 예 짜게 치면 되지. 아 그냥 야 솔직히 그럼 이마가 이상해 보이잖아. 빡빡 미는 게 제일 낫지. 예. 탈모 숨기려고 눈 그린 거 아니? 씨발 4D예요? 죄송한데 4D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뭐, 눈을 어떻게 그려갖고 천지만이 지 눈 그린 거예요? 움직이고? 그만해요. 왜 탈모 놀려요? 탈모 놀리지 말아요. 예. 벌써 어느새 여러분들 생일이 다가오고 있대요. 아이 그거 안다고요? 아직도 그랬다고요? 네. 벌써 아 이럴수가. 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3일 뒤네. 이런 아 시공조아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하신 거 지금 저한테 뭔가 기대하라는 압박을 준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14개월 구독 14만원이요? 기대하겠습니다. 식용조아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감사합니다. 당장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약속 없나요? 일부 여러분들 돈 받아 먹 아 여러분들 약 여러분들 보려고 약속을 안 받은 안 맞는 거였죠. 어 그랬었죠. 그랬었었죠. 머동님 10주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10년도 즈음부터 머동님 방송 자주 본 것 같은데 매번 웃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동님 영상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뭔 부탁을 드려요 부담스럽게. 알아서 적당히 할 겁니다. 개 어이가 없네. 뭘 더 열심히 해요. 장난 똥 때리세요? 지금 그거 강요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할 거예요. 쭈댄 정말. 금액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닐걸? 아닐걸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뭐 그럴게요. 야 근데 근데 그 어떡하냐? 분명히 광주에 약속 잡혔던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없지? 분명히 내 생일날 광주에 어떻게 약속이 잡혔던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괜찮아 약속을 만들면 되니까 그치? 요즘 난 인싸라고 인싸 인싸야 아! 잠깐만 아 맞다 답장 안 보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알고 지낸 사람이 그 여러분 그거 뭐야 그 광주 삼자매 중에 만언니가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님님 필요한 거 뭐 있으신가요? 얘들아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님님 필요한 거 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이고! 좋은 방송 부탁한다고 했다. 아 당연하죠! 늘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 방송을 한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님아!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불량식품 방송 유지하면서 재밌는 방송 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만원 소통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알겠습니다 아 늘 그래야죠 제가 예 그래 드려야죠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지 이거 오늘 저 왜 이렇게 차이 나냐고? 요즘 낮가밤이 얘들아 많이 온도차가 차이 나잖아 나 뭔데 돈이 아니구나 야 뭐라 할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나 뭐라고 하지?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네 필요 없어요 별론데 난 필요 없는데 난 생일 선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나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 난 내가 필요한 거 다 샀어 아이돌 마스터 굿즈들 금수 박사 나는 아이돌 마스터 굿즈들 대부분 갖고 있거든 뭐가 좋을까? 아 나 물품 같은 거 물품 물건 같은 거 물건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뭔 소리야 여자친구를 왜 선물로 받아 그 다음 나는 연애를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나 같은 매력정어리를 내가 연애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알잖아 나의 이 치명적인 매력
잘해 잘해. 미안해요, 장난입니다. 에이, 장난이에요. 어. 좋아, 이 바로들이 이제 4,000원을 벌었다. 역시 나야. 어. 휴. 아! 허리나 굽어가 허리 피, 허리 핍시다, 여러분들. 허리 핍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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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도 나 요즘 허리 디스크 많이 나아졌어, 진짜. 살 빼고 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많이 나아졌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머독이 누구? 있어. 덩치 크고 귀여운 녀석. 에치, 에치, 에치. 아! 아, 저 빼야 되는데 자꾸 안 빼고 있네. 에치, 에치, 에. 아우, 허리 아파. 아니, 머리 아, 고개 아파. 아우. 아무튼 뭐라 보낼까? 님님 필요한 거 뭐 없으신가요? 아, 답장이 늦었네요. 답장이 늦었어요. 늦었네요. 뉴뉴. 저 생일 선물 주시려는 거죠? 다 알아요. 다 해버려야지. 제 이분이 매년마다 생일 선물 챙겨줬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 한 매년 보면은 매년 생일 선물을 챙겨주신 것 같아, 이분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막 케이크 선물 주신다거나 뭐 해주신다거나. 근데 모독트 기프티콘 한 번도 쓴적 없음. 다 환불대 만 써갖고. 나한테 환불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보낸 사람한테. 일로 가. 너는? 나는? 난 해줘! 나 이번 생일 때 상품권 드렸어. 쓰실슬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아, 내가 안 써갖고 그걸로 가는 거야. 나는 해줘. 나는 생일 선물 잘 줘. 얘들아, 나는 주변 사람들 생일 선물 챙겨준다니까? 그래. 그래서 쥐한테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쥐야. 진짜 쥐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어? 잠깐만. 어? 나 쥐 생일 선물 줬는데? 그래. 잠깐만요. 저 쥐 생일 선물 해줬는데요? 저 돈 했었어요. 방송에서 익명으로. 깜빡하고 있었다, 그거를. 와우. 역시 진수야. 역진수. 역진수, 익명으로 왜? 내가 내 이름 달고 쏘면은 조금 그래. 예, 익명인의 증거는 그거 있어. 그거 한 글자 한 글자 만 원씩 샀어. 한 글자 한 글씨 만 원으로 나눠서 샀어. 뭐 기억 나겠지. 예, 한 번 쏜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만 원씩 나눠 샀어. 만 원씩. 얼마 샀냐고 몰라. 10만 원 샀나? 아마 그랬을걸? 한 글자 한 글자 뭐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썼을걸? 증거는 뭐 니들이 믿지마. 여러분들 믿으란 소리 아니야. 아, 난 내가 싹 챙겼지 라고 하면 되니까. 뭐 그렇지 뭐. 예, 여러분들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요. 안 믿을 거잖아요. 예, 믿지 마세요. 깜빡 오셨네. 아, 다행이다. 오케이, 답장부터 해야 돼. 아, 답장이 늦었네요. 잘 지내시나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고?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뭐 드리려고 하는 뉘앙스야. 나 해서 뭐 갖고 싶은 게 없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장할지 모르겠어. 뭐부터 카톡 답장할 때 오래 걸림. 어떻게 해야 해? 답장 늦었네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갖고 싶은 게 저 아, 나 보냈어! 잘 지내시나요?까지 보내버려서 씨발! 아! 지우고 있었는데! 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셨어! 아! 야! 야, 나 나왔어! 카톡! 아! 보셨어! 아! 삭제하면은 내용 지웠다고 상대방도 가. 아, 나 바로 껐어, 카톡. 아! 갖고 싶은 건 너야, 친구. 큰일 났다. 아, 방송 보고 계세요? 아. 아. 잘 지내시죠? 아, 방송 보고 계시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요즘 제가 답장 늦게 받네요. 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이게 민망하네요, 이게. 아, 화장실 갔다 올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네. 갖고 싶은 게 없어서 굳이 생일 안 챙겨주셔도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안 줘도 됩니다. 고양이 잘 지내나요? 고양이 푸사가 귀엽던데. 그 친구인가 봐요. 귀엽다. 제 생일 대신 그 친구 추르나 맛있는 간식 챙겨주시면은 전 오히려 더 기쁠 것 같아. 근데 방금 좀 변태처럼 웃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하하하. 마음만이라도 받고 감사히 받겠다고 해. 얘들아, 아바타야?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고. 얘들아,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고. 뭔 아바타야? 어쩌고 해. 그걸 뭘 필요해 그게. 이씨 주된. 아, 코노미 스폰서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3개월 동안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해.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네요. 에.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나는 선물 주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선물 받는 걸 별로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선물 받으면은 안 써. 그래서 선물 안 챙겨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살이 빠져 갖고 롱패딩이 사야 되는데 장난이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주 올라갈 때 밥이나 사달라고. 일단은 뭐 예. 밥을 사달라고 얘들아? 머독특. 밥은 무조건 내가 사. 오케이? 머독특 무조건 내가 삼. 감히 나 대신 빨리? 나보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법인카드밖에 없어. 회사카드밖에 없다. 알았어? 법인카드 아니면은 내가 낸다. 허그본능. 아니야. 그냥 내 성격이 그래. 내 성격이 법인카드는 회사 돈이니까 상관이 없고. 아, 선물 필요 없어. 배고프다.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식사를 하였답니다. 아이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물 좀 한번 갖다 와고 바로 노가리 끝내고 영도 볼까요? 오케이, 듣고 계세요?
씨, 넘어질 뻔했다. 와. 어, 너 방금 넘어질 뻔했어. 어우. 아쉽다, 넘어질 걸. 넘어져서 방송 끊은 건데. 야야, 이거 충전한 거 환불 어떻게 해? 생일 때 주려고 충전했는데 환불해야겠네. 유찜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환불 기능이 없나 봐요. 이런 유찜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제 고마움을 무한하게 만들 생각인 건가요? 당신의 성격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당신의 피는 무슨 색입니까? 아, 그만해 임마. 미리 고마워하겠습니다. 제 고마워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혹시 민망하게 만든 생각은 아니겠죠? 자, 아무튼 네, 여기까지 노가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노가리와 그 다음 행사 관련된 거는 뭐 굳이 말 안 했지만 그 관련된 얘기, 그 다음 또 뭔 얘기했죠? 기억 안 나네? 오늘 뭔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 뭔 얘기했지, 얘들아? 운동 아직도 안 했어? 아, 했어. 아무튼 생일 선물 달라는 거. 아, 달라고는 안 했... 오케이.